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25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이상한 냄새의 이치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바라키현에서는 어제 땅이 갑자기 울리는 울림 현상이 발생한 후에 옆으로 크게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또한 이바라키현에 이상한 구름이 나타난 후에 8월 25일 오전 10시 23분에 와카야마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8월 25일 저녁에 여러 층의 구름이 이상한 모양을 하고서 나타났었다는 SNS상의 일본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바라키현의 기괴한 구름층은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